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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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감독님께서는 그 사실 한국 관객들한테는 환대라는 영화하고 특히 그 하모니요 그 영화가 많이 잘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러브라이프로 처음 개봉하셨어요. 그래서 소감이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自分でも意外なんですけど実は今回のが初めての公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て、まずこの機会を作ってくださった配給会社の皆様に感謝しますでまたこの作品が一人でも多くの観光の方に届くことを願っています。 저도 상당히 의외였던 것이 이번 작품으로 제 작품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만들어주신 이제 배급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한국에서도 이제 한 분이라도 많은 분들께 제 작품이 좀 잘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어떤 점이 좀 의외라고요? 특히 이 영화. 영화祭でよくピサン映画祭とか来ていて、その 韓国の映画祭で来ていたのと、やっぱりすごく身近な、私にとって身近な国なので、なんか公開されてるような気持ちになってたんですけど、調べてみたらまだだったということを知って、ちょっと、なんだなんだって、まだだったんだっていう感じで、今回なので、ラブライフという作品で、初めて夜一般公開できることは嬉しいですね、とても。 역시 영화제로 특히 이제 뭐 부산 같은 데를 제가 기존에 이제 많이 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올 기회가 이제 여러 번 있었고 또 이제 한국은 저에게 좀 상당히 이제 가까운 나라였었기 때문에 이미 저는 이제 제 영화가 이미 공개가 그러니까 개봉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번이 이제 그 일반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공개가 개봉이 되는 것은 이제 처음이라는 이제 얘기를 들어서 참 예 기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화의 시작부터 좀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영화의 출발은 감독님께서 20세 무렵에 이제 듣던 아노 야키노의 이제 러브라이프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 노래를 위해 영화가 있다. 이 노래를 위해 영화를 만들겠다. 약간 이런 생각까지 강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동기로 이 영화를 만들게 되셨는지. 네. 맞으시노. 20年間飽きることなくずっと聴き続けてる曲なんですけど、最初に聴いた時にはもちろん最初に聴いた時にいきなり映画らしようと思ったわけじゃなくて繰り返し繰り返し聴いてるうちにこの物語がだんだんと思いついていったという感じです。最初は男女の恋愛の歌のような形で 持って聞いていたんですけど、きたんとも聞いているうちに、これはもっと広い意味での愛について歌ってる歌ではないか、家族の愛かもしれないし、もっといろんな愛の形があって、しかもそのどんなに離れていても愛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歌詞がまたすごく印象的で、やっぱり離れているっていうことが、そもそも前提とされるんですよね、私たちは。で、そう思った時にもしかしたらこれは例えば子供を亡くした母親の 歌なのかもしれない。距離っていうのは生きてる人と死んでる人の距離かもしれない。と思った時にこの物語が浮かんでいきました。 그 20살 때 이 곡을 듣고서 상당히 좋아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도 정말 20년이 지났는데도 질리지 않고 그래서 계속 좋아하고 또 계속 듣고 있는 곡입니다.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 그래서 이 그래서 음악을 그래서 뭐 영화로 만들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 번에서 반복을 하면서 이제 이것을 이제 영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남녀 간에서 연애에 대해서 이제 그린 곡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번 이제 듣는 이제 도중에 아 이거 좀 더 해서 넓은 의미의 사랑을 그린 저 노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가족이라든지 또 해서 그 외에도 해서 다양한 사랑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영화에서 나온 가사 중에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뭐 사랑을 할 수 있다. 이제 이 가사가 상당히 저에게 인상적으로 다가왔었는데 이 가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떨어져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를 잃은 어머니를 혹시 그리고 있는 노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갖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자와 이제 죽은 자에서 거리감을 표현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런 좀 그 스토리를 제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네, 관객분들도 아까 영화 엔딩에서 그 음악을 이제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가사 방금 말씀하신 가사도 그렇고 이 가사나 이
음악을 들었을 때 이제 그 이 영화를 추월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는 그 음악과 이 영화를 이제 동기로 이제 창작하시면서 시나리오 작업에서 어떤 지점을 처음에 착상으로 좀 추구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はい、最初にまずその20年前にシロピシスと呼ばれるもう本当に A4 用紙1枚2枚程度の短いある筋から書き始めたんですけど、実はその今見ていただいた脚本の全部が書けていたわけじゃなくて本当にその導入部分とか前半の部分だけがその時は書けていたんですけど、それが若い夫婦のもとに小さな子供のいる若い夫婦がいて、その小さな子供が不慮の事故で家庭内の事故で亡くなってしまう夫婦はとても悲しむんだけど、実はその子は母親の連れ子で、その父親は1年間しかその子供と一緒に暮らしていないので、夫婦はその同じように悲しめていないというふうに感じ始めてしまう。そのことによっていわばその夫婦の間にある溝がだんだんとこう表面化していくんだけど、その時に子供の父親である別れた夫が不意に戻ってきてしまって、そこの時にその妻は初めてその悲しみを共有できてしまったという、その別れた夫を共有できたと思えてしまったことによって、まあその三角関係というのが始まっていくというあらすじを考えていました。그래서 20년 전에서 제가 적었던 그 시놉시스는 그러니까 A4 용지로 한 장에서 두 장 정도 되는 이제 분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신 이 영화에서 거의 그 전체를 다 이렇게 담았던 것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도입부에서 거의 이제 전반부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그 당시에는 시놉시스에 담았었습니다. 그 시놉시스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어린 아이가 있는 젊은 부부가 있는데, 이 어린 아이가 집안에서 이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고 부부는 이제 슬픔에 빠지는데, 근데 이게 알고 보면은 이 아이가 그래서 이 아내가 데려온 이제 아이거든요. 그래서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래서 이제 이 부부에서 이제 남편 쪽은 어떻게 보면 이 아이랑 그래서 1년간만 함께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이제 슬퍼하긴 하는데 이 슬픔 속에서도 서로 좀 온도차가 있다라고 해서 서로 이제 느끼게 되어서 부부간의 좀 감정인 골이 이렇게 좀 그 표면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해서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를 하고, 또 어느 날 갑자기 해서 이 아이의 친아버지 전남편이 해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내는 이제 그 이 전남편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거 이제 처음으로 이 아이가 죽은 것에 대한 슬픔을 공유를 했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갖게 되고 삼각관계로 발전한 스토리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해 말씀하신다네요. 네. 아, 또 뭐 하나 이미지 していたのは, ラストシーンっていうのはもう最初の頃から今見ていただいたのとかなり近いイメージができていて、 その太古が夫婦で住んでいたその団地の部屋を出て行って誰もいなくなったところに矢野くんのこのラブライフが流れ始めるっていう、でそれでその空になった部屋とその歌を聴かせ続けるということをは最初の頃から考えていたイメージでした。そのラストシーンどうやったらそのだからその夫が帰ってくるまでとラストシーンを追い浮かんでいて、その途中の経過というのはその当時はまだ考えていなかったので、それはその映画を作るにあたってもう一回その脚本にする段階でいろいろ考えていたっていう感じです。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이미지로서 갖고 있었던 것은 이제 라스트 씬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그 첫 단계부터 이 라스트 씬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보신 것에 거의 가까운 형태로 당시부터 이미지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이코가 그래서 이 단지 그 아파트 방에서 나가게 되고, 또 이제 그 아무도 없게 된 이 빈 방에 야노아키코에서 러브라이프라는 해서 곡이 흐르는, 그러니까 빈 방에서 이 노래가 흐르는 이 이미지는 처음부터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스트 씬, 그러니까 이 남편, 그러니까 전 남편이 돌아오는 부분부터 라스트 씬이 흐르기까지의 그 중간의 경과는 그 당시에는 떠오르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이제 빈 상태, 이번에 해서 이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해서 시나리오로 작업하면서 그 비었던 부분을 채우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 셨겠지만 그 타이코라는 인물이 되게 특별하게 느껴지는데요. 이게 어떤 사건에서 되게 가혹하게 느껴지면서도 이 타이코만의 독특한 선택들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코를 그리는 데 있어서 조금 어떤 부분을 좀 많이 좀 중점을 두셨는지 그 부분.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の太古というのは
最初のやっぱり脚本で書いていた時のイメージというのは非常にその家父長制の中でその我慢しながら生きている女性というようなイメージでした。で、思っていたのは彼女は常に誰かとの関係性の中で自分のその立場アイデンティティというのを確保してきた人で、それは例えばその誰かの その妻であるとか誰かの母親であるとかあるいはそのパクのような障害を負っている人を守るもの庇護するものであるで庇護するものであるそういった誰かとの関係性の中で自分の立場を確保してきた人がそれを一枚一枚映画の過程で剥ぎ取られていって本当に一人になるその自分自身の孤独と向き合うことになるそういう物語にし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감사합니다그래서이타이코에관해서는제가처음에서각본을쓸때갖고있었던이미지로서는이가부장제에서좀그참고견뎌내는인내하는그런이미지로생각을하고있었습니다그러니까이타이코라는인물은항상그러니까누군가의관계속에서본인의입장그리고내정체성이라는것을확립을해왔던인물이거든요그래서예를들어서이제누군가의아내라든지누군가의어머니그리고또이제그뭐박신재와같은이제장애인을지키는뭐어떤비호자뭐이런역할로그러니까항상에서누군가의관계속에서이제본인의서그포지션이라는것을확립을해왔었는데이스토리가진행이될수록한꺼풀한꺼풀벗겨지면서그자기자신과그고도가이렇게마주를하게되는그런이제스토리를생각을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그타이코가마지막에그비를맞는장면이되게어떤감정적해소처럼보이긴했는데그런방금말씀하신그런지점들을좀연구하고하셨죠そうですね、まさにそうだと思っています。あのシーンは結局彼女がその弱い人間だからといって守ろうとしていたそのパクというそのキャラクターが結局まあその、途中でジローも言っていた通りにその彼はそんなに弱くないっていうように障害者だから弱いっていうことでもなくやっぱり強く生きているしその彼には彼を受け入れまた受け入れている待っているコミュニティみたいなものも存在していてつまりそれまでの太古の思い込み彼の場合は自分しかいないっていう思い込みもそこで剥がされていくわけですよね。本当に彼女はあの時にゼロになったんだと思っています。そこまあやっとスタート地点に立ったというかその孤独であるということのそこでが最後の踊りの場面につながっています。정말그보신그대로인데요그래서그장면같은경우에는 그녀는이제그약한존재니까지켜줘야한다라고생각을했던그박신지라는캐릭터가결국은그러니까도중에그지로가이런말을하잖아요약하지않다고그는그대로해서그장애인이라고해서뭐약한것도아니고나름그는이제그굳세게살아가고있었던것이거든요그리고박신지에게는그러니까그를기다리고있는또다른또커뮤니티도존재를하고있었습니다그래서그때까지그녀가해서그지켜줘야한다그러니까그를지켜줄사람은나밖에없다라고생각했던그이제착각이라고할까그것이다깨지는순간에어떻게보면그녀가진짜완전히제로상태가된다고할까그비로소시작점에선순간이아닐까싶습니다고독과정말진정고독과마주하게되는그래서이제그마지막부분에이제그춤을이제추게되는것이죠마주한다라는게결국제로라고말씀하셨는데본래상태로돌아간다라는의미가좀새롭게출발한다는의미가더강한것같아요더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면はい、まあ、具体的にというとやっぱり映画の中ではこう曖昧なその人間の曖昧な感情を描いているのでそれをなかなか具体的な言葉にするというのはとても難しいです。究極的にはもう見てもらったままに皆さんが感じたものが全てだと思ってるんですけど、まあ、なんとか自分なりに言葉にしてみたいと思います。그래서그구체적으로그영화내에서는아무래도인간의그애매모호한감정을그려내기때문에이것을구체적으로말로표현한다는것은상당히저는어려운행위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궁극적으로는보신여러분들께서모든것을맡기는것이맞다고는생각을하는데질문이있었으니까일단저도이제말로해서답을하도록하겠습니다私自身はいつもその映画を描くときには自分にとって普遍的だと思うことを描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まあそれはそんなに数があるものではないと思っていて、まあそれはいずれ来る死やその人の
他者の死と向き合いながら生きていくしかない人間の差がみたいなものだったりとか、あるいはその誰もが本質的に抱えている孤独、一人で生まれて一人で死んでいくという、そういった感覚というのが私がいつもいつも繰り返し描きたいと思っているモチーフです。저는그러니까제저제가항상그영화학적으로이제생각을하는것이저는저에게있어서보편적이라고느껴지는것을그리고자하거든요그래서그런그대상이많지는않습니다그러니까언젠가는찾아올그러니까죽음그리고해서그나와또이제그타인의죽음과해서마주해야하는인간의뭐천성이라고할까그리고또이제그누구나다들안고있는그러니까고독그러니까좀혼자태어나서혼자이렇게떠나게되는그러니까이런고독감이런것을저는계속해서제작품에서그리고자하는이것이이제모티브거든요でもその自分が孤独であるっていうことはそんなに別に楽しいことでもないし、考えてもその答えや解決するようなことでもないので、普通はやっぱり思春期の時は多分そういったことをすごく繊細に感じることが多いと思う。自分もやっぱり思春期の時に一番そういったことをよく考えたんですけど、やっぱり年を取っていくとだんだんとも考えても答えの出ない問題というのは考えないようになっていく、忘れていくわけですよね。その忘れさせてくれるものは、くれるものは家族かもしれないし、恋愛かもしれないし、もしかしたら宗教、信仰かもしれない、あるいは仕事かもしれない、そのさまざまな、こう生きていることのさまざまなことが自分自身が孤独であるということを忘れさせてくれる。で、そのまま忘れたまま生きて死んでいければ、それはとても幸せなことかもしれないけど、でも、ふと思い出してしまう瞬間というのがあるんですよね。それは失恋した時かもしれないし、仕事を失った時もかもしれない。あるいはその夫婦で仲良く家にいても、ふと、あ、自分って一人なんだなと思ってしまう瞬間があるかもしれない。そういった、あ、自分は一人であるんだということに気がついてしまう瞬間というのを、私はとても描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다만그러니까그예를들어서내가해서고독하다라는그런사실을그러니까즐거운일은아니잖아요또그리고이제그생각을한다고해서그래서답이나오는것도아니고근데이런것을그사춘기때는상당히좀이제내가고독하다는사실을해서그상당히좀섬세하게느낄일들이서많았고또저스스로도사춘기때이런일을느끼는일이상당히많았습니다근데우리인간이라는것이나이를먹어가면서뭐생각해도답이안나오는것에대해서는가급적이면생각을안하게되고또점점망각을하게되는데그래서그런고독하다는사실을잊게해주는그런존재들이뭐가족도있을수가있겠고또연애도있을수있고뭐종교나이제신앙일수도있고또뭐이제일도이제이런것고독을잊게하는그런이제효과가있을수는있는데이렇게해서다양하게이제살아가면서그내가 다양한일들이그러니까내가고독하다는사실을해서망각을시키게한것이아닌가싶습니다근데이것을고독하다는사실을잊은상태로뭐살다가이렇게세상을떠나는것이어떻게보면은행복한일일수는있겠는데어느그순간적으로아나는정말고독한존재다라고느끼는순간들이있잖아요예를들어서뭐실연을한다라든지실직을했다든지아니면부부가함께생활을하면서도아주사이좋게지내다가정좋게지내다가도정말아나는혼자다라고느끼는그런순간들이있거든요그래서저는그렇게혼자느끼나는혼자다라고느끼는그런순간들그런순간들을해서그리고자하는욕구가상당히강합니다最後のシーンというのはそういうまさにその自分の孤独、自分が一人であるときに気がついてしまった瞬間なんだと思っています。그타이코의그마지막의씬은그러니까어떻게보면아나는고독하다나는혼자다라고서그런느낀순간이아닌가싶습니다그래서타이코역을연기한키무라후미노씨연기가좀인상적이었는데이배역에관해서또작품에관해서우리배우분과이야기나눈특별한지점이있는것같아요はい、まず木村文乃さん今回初めてのお仕事でした。太鼓役をどうしようかっていうことを、私やプロデューサーやキャスティング担当の方と話し合ってうちに見ていいんでいろんな候補を出したんですね。この人どうだろう、俳優さんどうだろうっていう。でそこの中でいろいろ上がった中で一番その、潜在写真潜在写真がの顔が一番太鼓っぽいと思ったのがまず木村文乃さんでした。김우라후미노씨랑작업을하는것은이작품이전처음이었습니다그래서타이코라는역할을어느배우가맡으면좋을것인지뭐저나프로듀서그리고캐스팅담당자가저희전원이이제그후보를이렇게해서내서같이협의를했었는데요그래서이여러사람중에서그프로필사진이그얼굴이가장타이코에좀가깝다라고느꼈습니다네
その太古というのはやはりいわゆるその伝統的な日本社会、まあ、家父長的なその男性的な日本社会の中である程度そこの中でこう抑圧を受けながら生きている女性像っていうようなイメージで考えていて、ある種これはその、まあ、典型的なというかそのややステレオタイプとも思えるようなちょっと女性の設定像だなと思ったんでいたんですけど、その木村文乃さんと会って話してみて、非常に木村さんが、まあ、見た目の柔らかい雰囲気と対照的にとてもサバサバとした、まあ、芯の強い女性だったんですね。でそこがそれは脚本で書いていた太鼓像とは実はちょっとズレがあったんですけど、むしろそれがその脚本にあるようなちょっとステレオタイプな感じを打ち崩してくれると、多分その木村文乃さんの本人の個性キャラクターが多分こう打ち砕いてくれると思い正式にお願いをす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た。太고라는역할이전통적인그일본사회또어떻게보면은그래서그가부장적이고좀그남성적인남성중심의그사회속에서좀억압을받는그런여성상으로생각을했었는데그러니까어떻게보면상당히좀전형적이고그런스테레오타입에가까운그런여성상으로설정을했었거든요근데김우라후미노씨를제가직접만나서얘기를해보니까그아주여성스러운그외모와는조금상반되게성격은또아주시원시원하시면서상당히좀심지가굳다고할까좀그강단이있는스타일이셨거든요그래서이각본상의타이코상과는조금이제그조금은갭이있을수는있지만오히려이각본에그려진그런스테레오타입을좀깨주지않을까그러니까이분이갖고계신그본인의그개성으로ステレオタイプを깨주지않을까하는그런좀기대감을갖고정식으로오일을하게됐습니다。で、演技についてはあの最初に、リハーサルとあとワークショップのようなことをやって私はいつもよくするんですけど、まず俳優たちに集まってもらってその座学みたいな形でその自分がこういう演技を求めてる、こういう演技は現代的ないい演技だと思ってるということを結構過去の映画とかを何本か、過去の映画と私の映画じゃなくていろいろと昔の古典映画とかそういったものを何本かピックアップして抜粋して見てもらってその話をしていくというところから始めました。이제연기에관련해서는처음에리허설이라고할까저는이제워크숍이라는것을좀자주진행을하거든요그래서그이제클래스에들어가기전에그래서배우분들이랑모여서앉아서이렇게좀수업비스무리하게진행을합니다그래서제가원하는이제연기는어떤것인가현대적으로좀좋은연기는어떤것인가그것을이제그전달을하기위해서제가만든작품은아니고과거에만들어졌던그런고전그런영화들을몇작품거기에서좀신들을이렇게발췌를해서보여주고이렇게같이좀협의를했습니다。예를들어서어떤거はい、はい、そうですね。大体いつもこの3本を取り上げるんですけど、1本は古い昔のかなり昔のハリウッド映画で、1930年代かな のグランドホテルっていうハリウッド映画ですね、アメリカ映画で、もう1本がフランス のロベル・ブレッソンという監督の、映画を見てもらって、最後にそのイランのアッバス・キャレスミ監督の映画を見てもらって、そこの演技の違いっていうものをみんなで考えながら、そのじゃあ現代的な演技ってのはどういう演技なんだろうってことを俳優と一緒に共有していきます。항상저는그새작품을들어서이제이워크숍에서진행을하는데한편은꽤오래된헐리우드영화그1930년대미국영화그랜드호텔이고요그리고한편프랑스에서그로베르브레송감독의작품이고하나는아파스켈로스타민에서이란분인데그래서그분의작품을이렇게그분의작품까지합쳐서이세작품을발췌를해서보여주고연기의차이에대해서함께이렇게생각을하고어떤것인지현대적인연기인지함께이야기를하는그런자리를갖습니다。짧게라도현대적인연기가뭐생각하시는그런것들이좀어떤지점이있을지。はい、まあ、その時よく話をするのは、例えばそのグランドホテル、もう100年近く前に作られたグランドホテルというアメリカ映画は、まあ、とても面白いんですけど、そこの俳優さんはとても分かりやすい演技をしてるんですね。つまりその今その、キャラクターがどういう気持ちなのか、どういう感情なのか、あるいはどういう例えば職業なのか、それがもう一目で分かる演技をしていて、それはそれでとても上手い俳優の技術なんですけど、出し入れして見ている人はとても分かりやすい。でも一方でその例えばそのロベル・ブレッソン
の、 あのキャラクターとかは一切そういった感情の説明とかをしないんですね。そのであのそれをその2つを比較した時によりその現代的な演技そのいわば20世紀的な演技はどちらかというとアセロベル・ブレッソンの方だというふうにあの考えます。ちょっと長くなるんですけど。で、その時、私は、スタディーという場所で話をして、例えば、100年前に만들어진그랜드호텔에서이제나오는배우들의연기는상당히좀알기가쉬운연기예요。感情を、キャラクター들이、본인이이순간에어떤感情、어떤心境を갖고있는지、한눈에알아볼수있는그런、연기를하고있거든요。어떻게보면은뭐배우들기술이보는사람입장에서는상당히좀알아보기어려운그런기술력을좀표하는데그반면에서그로벨브레소작품에등장하는인물들은일적그런감정들을잘겉으로드러내지를표출을하지않거든요。그래서그두서이감독의작품을비교를하면서아자그러면은어떤어느쪽이좀더현대적인연기일까20세기적인연기일까이제비교를했을때에는전로벨브레소쪽이라고생각을합니다。でその時にちょ一つその考える上での、なんだろう、考える上での参考にしているのが20世紀なされたある大きな発見というものを紹介します。それは例えばフルートやユングといった精神学者心理学者によって発見された無意識という考え方です。私たちは無意識を持ちながら生き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생각을할때항상참고로하는것이이제20세기에아주큰발견이었던그러니까뭐플루트라든지또이제융이라는그런심리학자들이발견을한이제무의식이라는것입니다。그래서우리들은무의식속에서살아가고있잖아요。つまりそのもちろん人間は19世紀20世紀以前の無意識を抱えながら生きてきたわけですけど、その概念が発見されていなかったので19世紀以前の人間観というのは私たちは私たちは自分のことを自分は自分のことを完全に把握しているし完全にコントロールできていると考えるのが、まあ、人間による人間観だったわけですね。でもその無意識というのが発見されたことによってその私たちはその自分自身のことを完全にコントロールできていると思っているとそんなことはない。常にその無意識からの影響を受けて動かされている。その自分自身のことが自分のことは自分が一番分かっているなんてことは嘘だということが20世紀は発見され証明されたわけです。그래서우리들에서그20세기가되기전까지는이무의식이라는개념이아직발견이되기전이었기때문에19세기까지는우리들은나는나스스로에대해서완전히다파악을하고있다그제어가가능하다이것이바로인간에의한그당시에서인간관이었던것이거든요。근데이무의식에서발견된후에는우리들은그래서나는나스스로를완전하게제어할수없게없다이것에서깨닫게된것입니다。그래서이무의식의영향에우리는이제이무의식에의해서해서움직여지는존재다。어떻게보면은내가내스스로에대해서가장잘안다는것이거짓말이라는것이발견된게바로20세기가아닌가。そうなった時にその例えばそのグランドホテル100年前のハリウッド映画の演技とかは非常に分かりやすいんだけど分かりやすすぎるんですね。完全に俳優がその自分が何を考えているのか自分がどういう性格なのかということをコントロールしてアウトプットできすぎてしまっていて逆にそれゆえに不自然に自分は見えてしまう。私たちは普段生きながら自分はこういう今気持ちだからこういうふうに動こうとかこういう表情をしようとか説明しながら生きていないですね。あるいは自分はこういう性格だからこういうふうに振る舞おうと考えている人がいたらそれはとてもナルシスティックなキャラクターであるといういわばナルシスティックなキャラクターであるという説明にしかならないわけです。なので俳優たちにはその自分が映画する時にはそのいわば今自分がどういう性格かということの説明は別にしなくていいと。ただ目の前にいる共演者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というのを大切に演じてくれ、あとは自然とそれがちゃんとできていればお客さんには何を考えているかどうなのかってことをもう想像、あとはお客さんの想像に任せればいいというふうに話しています。그랜드호텔이라는그방금전에언급을한그100년전에만들어진작품에나오는연기는너무나좀알기쉬운그런연기를해요。
그래서 이 배우들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맡은 캐릭터는에서 어떠한 캐릭터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컨트롤해서 연기를 하다 보니까 아웃풋으로서 너무나도 극명하게 이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제 눈에는 상당히 좀 부자연스럽게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사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서 어떤 기분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떠한 기분이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갖고 이런 표정을 지어야 한다.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그래서 지금 나는 이러이러한 감정을 갖고 있으니 이런 행동을 해야 한다 하면 상당히 좀 나르시스트적인 캐릭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배우들한테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해서 내 작품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어떠한 성격이다, 뭐 나는 지금 어떠한 감정이다, 이것을 설명을 하려고 들지 말아라. 단지 그 당신의 앞에 있는 그 배우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시를 하라. 그리고 이제 그와 시선을 잘 맞추고 그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서 그 취하고 있다면은 관객들은 그래서 관객들에게 일단은 이제 당신들은 그렇게 연기를 하고 관객들에게 그 성격이라든지 그 당신의 감정에 대해서 관객들의 상상에 맡겨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워크숍을 배우분들이 잘 같이 한다라는 게 되게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そうですね、ちゃんとついてきていますかと質問したことはないので、ついてきてくれてるといいなと思いながらやっていますけど、まあ、終わった後に聞いてみると、やっぱり俳優さんとかすごく楽しかったと言ってくれているので、そのワークショップ。やっぱり自分監督がどういうふうに考えているかということが理解できたというのは良かったと言っていて、まあ、それはやっぱり俳優さんって大変な仕事で、その監督は結局一人一人違うんですよね。演出のスタイルによって俳優に何を求めるかっていうこと違うんだけど、俳優はもういろんなその、監督に合わせられなくちゃいけない。でも日本だとその監督がと俳優がじゃあどういう演技をしたいのかということを共有する時間が取られてないことが多いので、やっぱりこれはちょっと不幸なことですよね。なのでそうやってその監督と俳優で演技、この作品ではどの演技を生み出すのかということを共有する時間というのを、まあ、はとても大事ですし、まあ、そういった時間を作る体制を整えてくれた、まあ、制作陣にも感謝しています。제가 여러분 제대로 저를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라고 해서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잘 따라와줬다면 뭐 따라오고 있다면 뭐 다행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워크숍이 끝난 후에 배우분들 뭐 의견을 들어보니까 예, 워크숍 즐거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러면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라는 것이 참 힘든 직업인 것이 이 감독마다 연출 스타일이 다 다르고 또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제 배우들한테 요구하는 부분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배우들은 이제 감독 그 각각의 감독들에게서 맞춰서 이제 연기를 해야 하는데, 근데 이거 어려운 것이 그 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번 작품에서 내가 그러니까 감독과 이제 배우가 어떤 연기를 이제 해야 하는 것인지 그 공유할 만한 시간이 충분치가 않아요 이번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저는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감독인 저와 이제 배우분들이 이 작품에서 어떤 연기를 좀 창출할 것인가, 그 공유할 시간을 잘 이렇게 좀 그 시간과 또 체제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제작진에게 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 촬영도 사실 좀 되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평면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종이 위에 이렇게 공간이 그냥 올라와 있고 거기에 인물들이 걸어다니는 그런 느낌 이상적이었고, 그리고 그 베란다에 그 CD가 빛을 이렇게 묘하게 비추는 장면도 재미있었는데, 촬영하실 때 감독님하고 좀 이렇게 사전에 상의하거나 또 촬영 감독님하고 상의하거나 이런 것도 있었어요. はい、撮影は非常にベテランの山本秀夫さんというとても素晴らしいカメラマンの方が今回はついてくださいました。で、ただ、比較的自分はその撮影に関して自分なりのルールみたいなものは持っている人間で、できるだけその被写体、これは人間かもしれないし、そのまさに CD かもしれないし、まあ、物かもしれないし、さまざまな被写体を積み重ねて映画を作っていくんですけど、その被写体とカメラの関係性をなるべくまっすぐ向き合わせ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るので、例えばそのすごく下から煽ったりとか、上からちょっと俯瞰気味に撮るっていうのは、必要最小限にとどめて、できるだけ正面から撮りたい
ということをまず相談しました。でまたちょっと引いたカメラにしたいというのも話しました。이번그작품에서는이제정말그베테랑촬영감독이촬영해주셨습니다그래서야마모토히데오라는아주훌륭한촬영감독님께서같이저랑협업을해주셨는데그래서그비교적저는제작품에서그촬영에관련된룰이있거든요저는좀확고한그룰이있습니다가급적에서그피사체이뭐피사체라는것은인물이될수도있고뭐 CD 라든지또이제그사물이될수도있는데이런것들을좀이렇게그적층을시켜서이제찍고자하는것도있고또그리고카메라랑피사체를상당히좀정면에서이렇게찍는다고할까요예를들어서부감촛이라든지아니면은이렇게그위에서이렇게좀부감촛이라든지아니면아래에서이렇게좀업으로이렇게그찍는그런것은저는이제필요최소한으로하고가급적이면서정면으로찍고자했고또이번에좀그풀샷이라고할까요좀멀리좀이렇게떨어져서이렇게찍는예그것을좀좀이번에는좀요구를했습니다そうですねそのこう誰かが煽ったりとか俯瞰にしたいっていうのはつまり言葉で言うとなるべく人間の目線の高さで映していきたい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なるべくそのカメラは、まあ、透明になるようにじゃないですけど、まあ、その目線のカメラ目線の高さで追っかけていくでちょっと引くっていうのはできるだけその三人称で撮り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るからです。その誰か一人の登場人物にその強く感情を促すそのお客さんと誰か登場人物の誰かを同化させるような感じじゃなくてこの関係性の変化関係性の推移をお客さんに差し出していくっていうをやりたいのでもちろんそのシーンによってケースバイケースなんですけどカメラは、まあ、常にちょっと引いたところで関係性を追っかけていくっていうことを意識してカメラマンの方とは話しています。감촛이라든지그리고또이제그어프로이제어프로찍는것보다는이번에는그어떻게보면좀사람의눈높이로이렇게그따라가는카메라가따라가는것을좀표현을하려고했었거든요예그리고또이제그한발짝좀눌러서서이렇게그주인공을서찍고자했던것은이번작품에서는그등장인물에대해서보는사람이좀감정이입을한다던가상당히좀그동화되는부분을제가원한것이아니라이등장인물들간의그관계성의변화라고할까이관계성의추이를관객이이렇게그바라보는형태로좀찍고싶었습니다그래서이것은뭐씬에따라서케이스바이케이스라고도할수는있겠는데그카메라가조금은어느정도좀멀찍이떨어져서이관계성을좀따라가는예그런형태로취하게되었습니다관계분들질문으로받으면손가락에서있으면마이크바로질문드리겠습니다러브라이프전체를찍으시면서시나리오를전체를따라가시면서다찍으신건지아니면순서대로찍었냐는질문이세요아니면시나리오에적힌대로그대로찍으신건지아니면은그촬영중에어떻게찍어야될지몰라서계속미루고있다가아이때이렇게찍어야겠다라고떠오른씬이있으면은그씬이무엇인지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はい、最後まで悩んだシーンどこあったかな。基本的には脚本通りで、むしろ編集で基本的には脚本通りに撮っていて、編集でいろいろと変わっていったという印象があります。ちょっと今思い出そうとしますけど、いろいろと。기본적으로는이제시나리오대로촬영을하려고했고오히려이제편집단계에서조금바뀐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마지막까지고민이된부분은지금좀생각을하고있는데なんかあったかな。なんかあったかな。なんかいそうな。これちょっとどの段階で決まったか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覚えてないんですけど方針が最後までどうしようかなと迷っていったことの一つはオセロ版をどういうふうに終わらせるかっていうそのラストシーンでオセロ版どうするかという話ことを思っていて例えばそのオセロ版ってすごくいろんな意味を持っていて例えば太古がオセロ版を崩して終わるっていうもしかしたらそれは前向きに過去を忘れて生きていこうっていうメッセージにつながるかもしれないとかそのオセロ版をどうするかによってこの映画の多分雰囲気というのはとてもいろいろ大きく変わっていったと思います。어느단계에서이제이방침을정할지상당히좀그끝까지고민을했던부분이있는데오셀로의
영화의 보드를 어떤 식으로 해서 그 마무리를 칠까 라스트 씬에서 그 부분은 끝까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오셀로의 보드에는 상당히 좀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쿠타이코가 오셀로 보드에 이제 그 깔린 이 돌들을 다 이렇게 엎어버리고서 과거를 이제 좀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제 과거를 잊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이미지로 그릴 것인지, 그러니까 오셀로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영화의 분위기가 상당히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ただそれをやってしまうとあまりにも分かりやすすぎて、その太鼓のこの映画が指し示す終わり方というのがなんか明確になりすぎて嫌だなと思いました。できればお客さんによって見え方が分かれるようにしたいと思っているけど、それはあまりにもメッセージ性が強くなってしまう。で、まあ、どうしようかなと思った時、一つ考えたのは猫がオセロ版を偶然的に崩してしまうというのはどうだろう。これだったらメッセージ性が強くなりすぎずにちょうどいいんじゃないかとも思いました。다만 이제 그렇게 이제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다 엎어버리고서 끝날 경우에는 이게 너무나 좀 분명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끝나는 방식이, 그러니까 타이코 입장에서는 너무나 좀 확실하기 때문에 이건 좀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라스트에 관련해서는 관객분들의 좀 해석이 여러 가지로 좀 갈리기를 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좀 그 메시지성이 강한 것은 좀 지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을 했었던 것이 그 고양이가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이제 그 다 이렇게 좀 흩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좀 그 지나치게 강한 메시지성을 좀 지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で、まあその猫が崩してしまう、それだったらいいけど、それでもやっぱりまだちょっとメッセージが強くなりすぎるか、その過去は、その過去を忘れないことだと言っていたセリフとも話してしまうし、どうしようかなと思っていたけど、結局解決したのは、その猫をオーディションをして、いろいろ猫を探していたんですけど、どうやっても猫は繊細な生き物なので、おちょろ版を崩して歩いたりはしないっていうことが分かって、まあ、猫に崩されたら無理だって分かった時点で、もう自分の中ですっきりして、もうおちょろ版はもうそのまま残そうっていう、風に決めました。これは多分撮影をしながらずっとどうしようかと迷っていた点だったと思います。이제 그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대사도 중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걔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대사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그 스스로 이제 그 무너뜨린다는 것을 이제 결국 하지는 않게 되었고, 또 고양이에 관련해서는 고양이 저희가 오디션 하면서 상당히 되게 다양한, 그러니까 여러 마리에서 고양이를 봤는데 고양이란 동물이 정말 그 섬세한 동물이다 보니까 오셀로판을 뭐 이렇게 뒤엎어버린다거나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 상당히 좀 아주 깔끔하게 납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셀로판을 그대로 남기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촬영을 하는 내내에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아, 영화 잘 봤습니다. 네,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영화 초반부 남편의 아버지 생일을 축하할 때와 후반부 한국에서의 결혼식 장면에서 풍선이 되게 잘 보이더라고요. 이 두 순간 다 작중에서 중요한 순간인데다가 풍선의 색깔이 초반부 생일 축하할 때는 형형색 색으로 나오고 후반부의 결혼식에서는 노란색 한 가지 색으로만 나와서 대조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영화에서 촬영도 포커스가 맞춰지기도 하고 일본이나 해외 한국 포스터에도 풍선이 되게 많이 나오기도 해서 혹시 감독님이 풍선이라는 요소를 영화에서 담아내실 때 특별히 생각하신 의미 같은 게 있으신 건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はい、まあ、脚本を書くときには本当に粘土をくねくね回しているようなもので、もう考えながらつけたり外したりしていくので、多分これも連想ゲームのように、まあ、風船を出したらどうだろう、じゃあ風船ってどういう意味があるんだろうという考えながら作っていった感じなんですけど、まず風船というのは実はもともと韓国でのシーケンスがもっと長くて、太鼓とパクが非常にもっとロードムービーのように長く韓国を歩き回るシーンを撮影していたんですね。そこで2人の会話で風船というのを2人が自分たちのことを風船で例えるその場面というのを作っていました。でただまあそこはもう最終的にはもう脚本段階でカットしたので、まあ、実はこれコロナがあったために韓国でそういった撮影はできないということがもうはっきりしたので脚本でカットして、まあ、風船という要素が残った形になります。いたところまで그 각본을
쓴다는 그 작업이 어떻게 보면 좀 그 점토 갖고 노는 그런 자 이제 그런 과정과 상당히 좀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붙였다가 뗐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연상 게임처럼 아 이거 뭐 이 부분에서는 풍선을 한번 좀 써볼까, 그렇다면 풍선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풍선이라는 것이 제가 이제 원래 그 첫 단계에서 각본을 썼을 때에는 한국 부분의 시퀀스가 훨씬 길었어요. 그래서 앞부분보다 한국 그 시퀀스가 상당히 길어서 이 어떻게 보면 타이코랑 그 박신지가 로드무비를 하는 것처럼 한국에서 한창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량이 상당히 길었었거든요. 근데 그 분량에서 둘의 대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스스로를 풍선에 비유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다만 한국에서 촬영을 하고자 했었는데 그 코로나 사태도 터지고 해가지고서 결국 그 최종 각본에선 그 부분이 그 덜어지게 됐습니다. 그 커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촬영도 하지 못하게 돼서 그 풍선이라는 요소만이 그 부분에 남게 됐습니다. 좀 더 덧붙이실까요? 네, 엔스테키니 무지로 아는 식이 있으시더라 이러ですね 自分は一つの何かそのまあお客さんが気づいても気がつかなくてもいいぐらいの感覚でまあお客さんの意識をちょっとその誘導していくアシストするためにいろいろよく使うんですけど、まあ今回の場合はその黄色い服を着た黄色いシャツを着た圭太君が亡くなってしまって、今度はそのやっぱり黄色い服を着たそのパクさんがお父さんがやってきて、そのパクに連れ借りていかれた韓国では黄色い風船があるみたいな感じで、まあ色でつないでいくってことをよくやります。 で、例えばこれ話しながら思ったんですけど、多分最後の風船っていうのは結婚式の風船っていうのは自分が最初に出したんじゃなくて、多分三つ目のあの渡辺さんという三つ目のビスデザイナーの方が提案をしてくれて、あ、それ面白いねっていう形であの決まっていったので、やっぱりそうやってみんなでアイデアを出し合いながら整えていくっていうような作業だったと思います。 그리고 저 연출하는 데 있어서 보다 의식을 했던 것이 컬러입니다. 그래서 색상이었는데 저는 이제 관객분들이 인식을 할 수 있는지에서 없는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 좀 불분명할 정도로 의식을 좀 유도를 해 나가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치를 채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쪽으로 좀 가져가는 유도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색상을 활용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노란 셔츠를 입고 있었던 케이타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또 노란 셔츠를 입은 이제 박신지가 나타나게 되고 또 그 박신지가 데려간 한국에는 이제 그 노란 풍선이 있다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계속해서 좀 이어가는 형식이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결혼식에 나온 풍선의 색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그 노란색을 선택을 했다고 하기보다는 미술부에 있는 그 와타나베라는 이제 그 이제 미술 담당하신 분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아 참 좋다라고 해서 저도 받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다 같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계속해서 좀 정돈해 나간다고 할까 만들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양프로님이 약간 말씀을 이미 하셨던 것 같긴 한데 영화 속에서 계속 그 뭐냐 부적이에요 CD예요 그게 예, CD가 빛이 이렇게 반사돼서 남편이 그거를 보고 전 남편이랑 같이 이렇게 행복한 모습 보는 그런 장면도 연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욕실에서 타이코가 이제 어떤 그런 상실의 아픔 극복할 때 그 전 남편이랑 같이 있을 때도 유리에 반사돼가지고 이렇게 두 명이 보여진다거나 처음에 그 전 남편이랑 이제 처음은 아니야 그 밤에 어쨌든 둘이 만나는 장면에서 기차가 이렇게 지나가고 그 나무가 흔들리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뭐 그 키에슬롭스키의 베로니카의 이중생활을 봤을 때 그 빛이 어떤 영화가 빛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자체의 어떤 시네마, 영화라는 거를 상기시킨 어떤 그런 요소로서도 활용됐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약간 메타적으로. 감독님이 그런 의도가 있으셔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요소들을 배치하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의 100점 만점 질문ですね. 이것도 질문으로서 정말 100점 만점짜리 질문입니다. 100점 만점짜리 질문. ベルリンが二重生活、二人のベルリンカですよね。ポーランドの監督の。あの作品は私もとても好きで、あの光の反射というのは、もう本当に10代の時から見ていて、やっぱりその映画で、
光をうまく使いたいと毎回どの作品でも思うんですけど、あのやっぱりそのイメージの原点になるのはあのキシルスキのベルニカの その2人のベルニカという作品のイメージというのは常に持ち続けていますし、今回もとても意識していました。그 베로니카의 이중생활이라는 그 작품, 그 폴란드 감독 작품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그 작품에 나온 그 빛의 반사를 제가 10대 때 보고 정말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를 만들 때에는 정말 빛을 정말 잘 활용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의 그 가장 그 출발점이 있는 원점이 있는 작품이 바로 베로니카의 이중생활이라는 작품이고, 이번 작품에서도 정말 그 작품 상당히 의식을 했습니다. 그 빛의 활용에 대해서. 아,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아, 두 가지 질문 짧게 짧게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일단 그 인물들이 뒷모습을 비춰주는 그런 장면들을 되게 인상 깊게 많이 봤는데, 혹시 그 뒷모습에 부여하는 의미가 따로 있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종교적인 부분 언급도 있었고 뭔가 믿음에 관해서 생각하게 됐는데, 감독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사람을 믿을 때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難しい 질문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어려운 질문이 나왔네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あれ後ろ姿ね、後ろ姿に関してはこれはまあ自分がよく演出であの対応する好きな演出なんですけど、あの一番の人は表情を隠すことによってお客さんに想像してもらいたいというその、まあ私は映画というのは映画とあの作り手とその映画とお客さんの想像力の綱引きだと駆け引きだと思っていて、いかにそのお客さんにそのうまく想像してもらって想像してもらってそれを少しずらしながら見せていくかということだと思うんですけど、想像してもらうための余白をどううまく作っていくのかというのをとても意識しています。で、後ろ姿というのはやっぱりすごく大きな余白になる、どういう表情なんだろう、何を考えているんだろうということのやっぱお客さんの想像力を刺激するために後ろ姿というのをよく使います。뒷모습에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그 뒷모습을 찍는 것을 상당히 그래서 그 좋아해서 그래서 많이 그 연출에서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표정이 관객들에게 보이질 않기 때문에 상상력을 자극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영화라는 것은 그 만든 이와 그리고 관객들 간의 그 상상력에 관련된 줄다리기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객분들이 잘 상상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상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또 이제 그것을 조금씩 이제 그 빗나가게 하면서 그래서 만들어 나가는데, 그래서 이 상상력을 자극을 하기 위해서는 여백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뒷모습은 정말 커다란 이제 여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러니까 관객들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으로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で、宗教ということに関して言うと、まず私自身は無宗教で信仰を持っていません。ただ人類にとって宗教というのはとても大きな大切な存在であるということはあの理解していますし、関心があります。それはなぜなら、まあ、先ほど言ったみたいに自分自身が描きたいと思っている私たちは孤独であるという問題や、私たちはいずれ死んでしまうというようなことに最もやっぱり強く強力な答えを出してきた、回答を出して人間を作ってきたのがやっぱり宗教だと思うからです。ただあの私自身はその宗教を持つことはできない、信仰もこれ今後も多分持つことはないだろうし、その信仰を失結局その宗教を失ってしまった後の人間の苦しみというものを私は描きたいと思っているので、あのそうなると結果としてその過程として宗教というものを描かなくちゃいけな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るので、まあ、よく宗教というのが描きます。그리고 종교에 관해서는 일단 저는 이제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교입니다. 다만 인류에 있어서 종교가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외에서 그 제가 그리고자 이렇게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을 그리고자 하는가 하면은 결국에서 우리는에서 그 고독한 존재고 또 언젠가는 그 찾아올 그 죽음을 해서 이제 맞게 될 것이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가장 강력한 답에서 우리 인류에게 제시를 해주고 또 이제 사람들을 구원해온 것은 종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저는 이 종교를 가질 수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결국 저는 이 종교라는 것을 잃게 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잃게 된 후에 인간이 이제 겪게 되는 고통을 영화로 꼭 그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과정에 반드시 또 종교라는 것을 그리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人が人を信じるということに関しては正直私もよくわからないです。ただその人を誰かを信じたいと思うこと、それは宗教を信じたいと思うことかもしれないし、誰かを信じたいと思う人間はなんで信じたいと思うんだろうということには関心があるし、描い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근데 누군가를 믿고 싶다라는 뭐 그것을 어떻게 어떨 때는 이제 종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간이 왜 그렇게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믿고자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을 갖고 있고 예, 작품으로 그려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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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간 가량 했는데 짧은 워크숍 같았어요. 그분이 뭐 이번 개봉 처음 하시고 한국의 또 예술 영화가 미니시어터들을 많이 가고 싶고 계신데 일본에서도 관련된 뭐 운동이나 이런 것도 함께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 저희 한국 그 영화관들이랑 교류를 하거나 이런 점도 있으면 좋겠다고 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소감이랑 그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くつかの、 あのミニシアターこの2日間だけでも回ってるんですけど、まあ、とても綺麗ですね。またその人が何だろう、そのロビーとかにいる人たちが本当になんか映画が好きそうな映画好きで集まってるんだなっていう雰囲気をまず感じてるのがとても嬉しいです。제가 방한을 하고 이틀 정도 몇 군데 미니시어터를 돌아봤는데 공간이 상당히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로비에 계신 분들을 보면은 아 정말 그 영화를 정말 좋아해서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구나 그런 점이 상당히 느껴져서 기뻤습니다. 다만 일본은 한국과 비교해서 미니시어터의 수가 많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50년 전에 타바타마 일본 중에 영화관이 있다. 많이 있다. 그 나고리였대. 毎年ミニシアターがどんどん潰れてきています。ちょうど今年に入ってからもうすごく昔からある老舗のミニシアターが2軒3軒 ともう閉館を発表しています。それぐらい非常に経済的に苦しい状況にあって、おそらくそれは韓国 のアートハウスの映画館も近い、韓国のミニシアターも近いと思っていますし、それをじゃあどうしたら克服していけるのかということの情報共有というのは、日本でも韓国でもしていけるのではないかと思っています。예, 다만 그러니까 뭐 일본은 한국에 비해서 이제 미니시어터, 그러니까 이런 좀 예술극장에서 그 숫자가 이제 많다고는 하는데 그것은 이제 그 아주 우연히 뭐 50년쯤 전에 해서 일본에서 영화관이 상당히 좀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매년 좀 해가 갈수록 일본에서 미니시어터가 점점 이렇게 문을 닫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들어서도 아주 오래된 그러니까 미니시어터가 두세 군데가 폐관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고, 또 한국에서 아트하우스도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 좀 정보 공유, 그러니까 한일 간의 그런 정보 공유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이마 고노 에가 간 포스터에 대한 その濱口監督、ドライブ・マイ・カーの濱口竜介監督や、その稽古目を澄ませている三宅翔監督も、私もみんな全員やっぱりミニシアターで映画を上映してきて育ってきた人間ですので、本当にミニシアターがあるおかげでその映画を作れている、映画を発表できている、成長できた監督というのはとても多くいるので、本当にそのミニシアター文化というのは日本にとって大事なものです。이 이제 극장에 걸려 있는 그 포스터가 있는 이제 뭐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뭐 드라이브 마이 카라든지, 또 그리고 그래서 예, 너희 눈을 들여다보면에 그래서 미야키 쇼 감독 그리고 저도, 그러니까 저희 모두 다 그 미니시어터에서 저희 작품이 상영이 되고 또 이제 미니시어터를 통해서 정말 그 커간 이제 감독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니시어터 덕분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영화를 만들 수 있고 또 발표를 해오고 또 이제 큰 감독들 꽤 많으니까 이 미니시어터가 갖는 정말 그 중요성이라는 것을 또 예, 정말 몇 번을 말해도 과업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인사만
はい、改めて今日は本当にたくさんの映画が上映している中でこのラブライブ作品を選んでくだ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本当にこうやって皆さんと向き合いながらお話してきたことは私にとってとても大事な1時間となりました。7月19日から映画公開となりますので、まあ、ちょっとでも楽しんでもらえたらなと聞いてもらえたらぜひ周りの友達やご家族に、まあ、こんな映画あったよってお伝えていただけると嬉しい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감사합니다. 네, 다시한번 지금 상영하는 영화가 아마 다양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작품 중에서도 저희에서 이 러브라이프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보러 와주신 점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마주하면서 이야기를 한 시간 저희에게 있어서 상당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작품을 7월 19일날 개봉을 하니까 오늘 보시고 좋았다면 뭐 주변 친구분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주변 분들에게 입소문을 많이 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